지금 입금 시켰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일찍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월요일에 바빠갖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타보시고 전화 좀 주세요. 예, 그, 뭐, 타본 거는 네. 어제도 네. 시골에 네네. 일부러 장거리를 한번 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다 다른 분들도 후기도 올리고 해서, 네네. 아, 다 알겠는데, 네네. 제가 조금 마니까 놀란 건, 네. 라파2. 라파투, 네. 예, 제가 그거 달때 그게, 아, 어떤 원리로 어떻게 네. 되는 건지 제가 네. 궁금하다고 그때 장착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 달고서 제가 많이 놀란 게, 그게, 차가 네. 단단해져요. 단단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어디 코너링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제가 막, 체감할 정도로 그 네. 변화가 좀 있어요. 아, 요즘 막 사장님 말로는 그 모하비가 좀 뒤에 막 고속 달릴 때좀 노는 느낌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예, 그죠. 그래갖고 예. 아까는 그 일부러 고속도로가는 코너에서도 네. 보통 한 차들이 한120 정도 이렇게 코너 돌아나가는 데가 한 160 정도로 해서 딱그 일부러 코너를 딱 돌겠는데 코너 안쪽으로 쫙 가는 거 붙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싹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때 그 저희가 뭐 1차로 나왔을 때 이제 뭐그 얘기를 하셔갖고 라파 플러스 2도 이제 추가로 같이 하시는 걸로 다 했었는데, 예. 라파 플러스 2가 그 이제 고속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 주행을 할때 코너링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 시내 주행 들어왔을 때이뭐 뭐죠? 데코포 같은 거 있을 때이 롤링 막 이렇게 좀 예. 뚝뚝 튀는 거 이런 것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쓱 넘어가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다음에 제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라파2를 추가로, 네, 그러셔도 돼요. 예, 다시,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거는. 아, 참, 그리고, 그거를 까는 거, 고속주행을 하면서, 가속을 이렇게 하면은, 네. 약간 이제 급가속이죠? 그렇죠.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중통 쪽에서, 우욱 하고 이렇게 좀 소음이 나요. 그게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인지, 예, 이제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타보시다가 언제든지 한번 오세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일상 주행할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급가속 할 때. 급가속 할때 보면 중통 그 뒷좌석 그 밑쪽에서 거기가 중통 자리일 거야. 근데 그냥 우욱 하면서 그 소리가 나가지고 뭐 원래 뭐 구조상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장착 저기 할때 문제가 있는 건지 장착할 때보다도 이거 일단은 그 사장님이 느끼는 소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또 기술 대표님이 가지고 오시면 체크를 해봐서 그 소리는 이제 나오는 거로 이제 되게 되면은 그대로 타셔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한번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뭐 이게 이제 급가속 할때 살짝 이탈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간혹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타보시다가 언제 시간 되실 때 편할 때 전화 주고 한번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네.